여러분들 배경만 이렇게 시원스럽게 칠하고 싶으시죠?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작업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테크닉입니다. 자, 그 기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재료를 먼저 설명할 텐데, 자, 로니에서 나온 마스킹 용액입니다. 이것도 시넬리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마스킹 용액이고, 이거는 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그리듯이 할 수 있는 그런 폴베인에서 나온 마스킹 용액입니다. 자,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가는 붓이 필요하고, 이런 붓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으로 된 헤라인데, 살짝 덜어서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마르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런 세트가 있습니다. 굵기는 다양한 굵기가 있고, 좀 더 뾰족한 붓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붓은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티슈로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고무이기 때문에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물에 바로 헹궈서 쉽게 보관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는 붓을 추천드립니다. 가는 붓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주방 세제에 붓을 코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킹 용액으로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섬세한 표현을 사용하실 때 이 작은 붓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넓게도 할 수 있고, 진짜 가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닦아준 다음에 물로 바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코팅을 해주지 않고 바로 마스킹 용액을 쓰면은 붓이 엉켜 붙고 굳게 돼가지고 붓은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세제에 묻혀서 충분히 코팅을 먼저 해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홀베인에서 나온 이 펜형으로 된 마스킹 용액은 매우 사용하기도 매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가는 세필에 코팅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료가 갖춰져 있으니 이걸로 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물건을 사용할 때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밑에 흔들 때마다 그 밑에 충전물이 생겨서 충전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농도가 너무 되직하면 이렇게 물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덧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벗겨낼 때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벗겨낼 때는 이런 고무 지우개를 이 마스킹 액 전용 지우개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거는 하루 정도 넘기면 그 종이에 매우 안착이 잘 되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나중에 벗겨낼 때 종이가 찢기거나 찢어지거나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루가 작업해가지고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는데 이제 직접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씨로 My Shining Hour 라는 문구를 쓸 겁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그 노래 제목인데요. 당신과 함께 나의 그 빛나는 시간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노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be my shining hour. Come and happy and bright. In my dreams, your face will flower through the darkness of the night. Like the lights are hung before me, are an angels watching over me. This will be my shining hour till I'm with you again. 집이어서 크게는 노래는 못 불러서 그냥 조용하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마스킹액으로 발라준 다음에 시원하게 저렇게 배경을 이쁜 색으로 칠해줍니다. 자, 글씨는 마스킹 용액으로 썼기 때문에 저렇게 하얗게 남겨지게 되죠. 자, 마른 다음에 저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떼어낼 수도 있고 저렇게 지우개로 지워서 마스킹 용액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킹 전용 지우개를 쓰시는 게 가장 잘 깔끔하게 닦여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스킹 용액을 너무 두껍게 칠하거나 칠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지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킹 용액 쓰실 때는 농도를 적당하게 맞춰서 쓰시고 칠한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게 해야지 그림이 깔끔하게 마스킹 용액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 점만 유의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그림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마스킹 용액을 다 벗겨냈는데 나머지 배경에 꽃을 더 완성을 시켜주고 묘사를 좀 더 해줍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느낌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나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살짝 더 덧그려서 완성을 시켜주고 자,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앞날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날이기를 항상 기대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